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유튜브에서. 질문해주신 스노래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은 어떻게 유튜브 이 채널 아트에 인스타 링크를 넣었는지 인데요. 저도 뭔가 궁금하면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거나 구글링을 해가지고 사실 영어로 검색을 하면 더 많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서 한 거고,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인스타그램 아이콘 링크랑 블로그 아이콘 링크 어떻게 다는지 여쭤봐 주신 건데 정말 쉬워요. 여기 자신의 사진 클릭하시면 자신의 채널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커스터마이즈 채널이 있으실 거예요. 한글로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커스터마이즈 채널을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고 채널 아트의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 이렇게 연필 모양이 뜹니다. 자, 이 연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에딧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실 이 페이지로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는 저는 이 페이지로 넘어와서 한참 멘붕이 왔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다시 커스터마이즈 채널을 한번 누르니까 이렇게 링크를 에딧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이걸 이제 없애볼게요. 네, 여기에 에드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를 추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삭제하고 만약에 저장을 하면 이렇게 없어졌죠. 근데 링크 플러스를 추가를 하셔서 최대 5개까지 보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 아트에 링크는 몇 개까지 추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보이는 거는 5개까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인스타 계정으로 가서 이 URL을 컨트롤 C 혹은 커맨드 C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이미 저는 한번 했기 때문에 자동 저장이 됐네요. 그리고 뉴욕사크쌤 인스타그램이라고 좀 짧게 해볼까요? 인스타?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done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뉴욕수학쌤 인스타라는 이름으로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저 너무 신기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인스타인지 알고 인스타 아이콘을 쓰는지 정말 신기하죠. 최대 5개까지 보일 수 있다고 한 거고 뭐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 보인 거고. 자, 그럼 제 블로그, 제 인스타랑 블로그 아직 안 가보셨다면 한번 가서 구독해주세요. 팔로우 해주시고. 자, 이게 또 제 블로그 주소인데 이걸 커맨드 C로 복사를 해서 URL에 갖다 붙여볼게요. 그리고 제목은 블로그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done.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게 글씨가 안 보이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이 두 개 말고 다른 건 없기 때문에 더는 못 해보겠지만 이 자리가 차서 그런지 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도 정말 신기하게 네이버 블로그인지 알고 이 주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아이콘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아무튼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짠, 여기 이렇게 생겼고. 자, 요 채널에서 벗어나 봅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제 채널에 들어가도 여기 이렇게 인스타와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도 채널 아트에 인스타랑 블로그 링크 달아보세요. 정말 쉽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계속 앞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봬요.